뭘 그리 보시오? 새까맣기만 한데. 아니, 언니 얼굴은 왜 그리 시커멓소? 그 요상한 걸 빼면 한결 괜찮아지겠는데. 오. 아휴, 그런데 큰일이요, 큰일. 아, 이게 뭐요, 이게? 아니, 저기 우리 때문에 맨날 파리만 달리던 곳 아니요? 우리 때문에 부자 되게 생겼지. 이게 다 그 이순지, 박순지 때문이요? 김수다. 근데 그렇다 해도 좀 많은데. 증광시가 열리지 않았나. 증광시가 뭡니까? 새 임금을 축하하기에 열리는 과거다. 뭐지? 이 촌스러운 말투. 익숙한데? 네가 어떻게... 한데 과거 시험이 매판님들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야, 너! 보잘것없는 가문의 선비가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겠느냐. 본인이다. 과거 합격이라는 훈장도 달았으니 가장 비쌀 때 자신을 팔려는 거지.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가 밀려드니 장날이 수밖에. 큰언니! 자네 좀 부자는데? 하... 이 언니! 저 언니! 저 언니! 다 아니고 이 못난 돌덩이를 일 잘하고 참해 보이는 여자 매파로 뽑혔잖소! 일 잘하게 생겼고 참해 보이고 여자라 뽑았다. 우리 꼬파다에도 품위 유지라는 게 있잖아. 안 그래도 혼사 엎어진 것 때문에 부정 탄다고 손님이 싹 도망갔는데 이 원흉을 들이자고? 그게 어찌 개똥이 탓인가. 오죽 그 돌덩이가 재수가 없으면 신랑이 도망을 가니. 영수야. 뭐? 돌덩이도 돌에 맞으면 되게 아프다. 그만 좀 던져라. 아, 언니. 아, 몰라. 아, 나든지 돌덩이든지 아, 좌우당간 양자 선택하시오. 양자 택일. 그리 틀리는 것도 용안제주다. 석 달만. 딱 석 달만 견습생으로 데리고 있다가 그래도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내보내마. 난 찬성일세. 진짜지?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요. 석달이 여긴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다. 고영수. 어여쁜 처자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뭐하고 섰느냐? 양사골 이영규 선비님 댁에서 뵙자십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려 할 것이다. 잘 쫓아야 한다. 여긴 어린 친구들이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니오니. 어허, 이거 아주 어허, 이거 아주 홍구령을 내줘야 되겠구만. 빨리 돌아가시게. 세상에, 내가 맡겼다니까 언니?
나 고영수요. 나를 내쫓아? 감히? 기방이라. 혹시 기녀인가? 기녀는 아니야. 알아봤더니 그자 우리 월양관에서 유명한 자더군. 정확히 엿새에 한 번씩, 겉도 밖에서 딱 이각만. 혼자서 술 한 잔씩 하고 간다하네. 그냥 과거 시험 부담감 때문에 한 번씩 갔던 거 아니요? 아 진짜 여자 있는 게 맞소? 아이 없다니까. 그냥 우리 이거 맡읍시다. 응? 안 된다. 내일도 잘해보거라. 아 큰언니. 아 나 거기 앞에 있는 사람 무섭단 말이야. 장산단에서 유통하는 화살촉이라네. 조선 팔도에 이 화살촉을 취급 안 하는 데가 없다던데. 상단을 알았으니 되었네. 어떻게 찾으시게? 화살촉은 워낙 도난이 많은 품목이라 자기들만 아는 위치 번호를 표시해두지. 여기 있네. 헌데 이상한 소리 들었네. 이걸 좌상대감 쪽에서도 은밀히 찾고 있다더군. 좌상대감도 찾고 있다라. 아따 참말로! 아 기척 좀 내쉬어! 네가 좀 내든가! 뭔 일이요? 이 화살촉 어디서 났느냐? 그거 못 팔았어? 역시 불량 같았어. 그런 의미에서 다푼 꽁으로 넣었어. 아, 용사골 숲에서 주웠어. 산적들이 멧돼지 잡을 때 쓴 거라던데. 이건 사람을 해하기 위해 만든 화살촉인데. 사람이 다쳤어? 누가 말이요? 어쨌든 가르쳐줬으니 나도 뭐 하나만 가르쳐 주시오. 내 고위험 고수당은 너무 사랑하지만 꽁으로 먹는 건 꼭 체한단 말이오. 그러니 매파가 되는 법 좀 알려주시오. 뭘 알아야 안 잘릴 게 아니오. 주자살에 필요하고. 사주. 관사가. 대명률. 경국대전. 그리고 이건 도성의 남녀원 조정보가 간략하게 된 서책이다. 이론은 그 정도면 됐고. 아니 누가 공부를 하겠다 했소? 매파이를 알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그럼 우선 그것부터 외우거라. 늘 궁금했는데 말이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온왕자님 일도 그렇고 이용규 선비님 일도 그렇고 그리고 내 일도. 욕먹고 위협받고 다치면서까지 왜 집요하게 캐냔 말이오. 아,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잖소. 어이 견습생. 이 나라 조선에서 말이다. 한번 맺어진 인연은 웬만해선 반품이 불가하다. 정작 당사자들은 얼굴 한번 못 보고 혼인을 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 대신 집요하게 보고 듣고 물어봐야 제대로 된 인연을 찾아줄 게 아니냐. 네 혼사는 그러지 못했다. 매파님. 그러니 네가 내 오점이 아니냐. 흠결 하나 없는 내 매파 인생이 번번이 너 때문에 엉망이구나. 예, 흠결 하나 없는 인생에 참으로 미안합니다. 허니, 웬만하면 내 방에서도 일찍 나가주고. 알겠냐?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견습생? 갑니다. 오라버니 이제 곧 온다니까요. 반찬이 왜 이 모양이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찾았어. 그 여인을 찾을 방법. 나 옷 좀 빌려주시오.
서방님, 그리 주무시기만 하실 겁니까? 안 자면 네가 놀아줄 테냐? 참고로 나는 품귀 문란하지 않는 건 사양한다. 해가 아직 한창입니다. 그렇지? 사내가 대낮부터 여인의 옷고름을 풀어서야 되겠느냐? 내 너의 순간 뜻을 존중해주마. 그럼 내 뜻도 존중해주시게. 우리 신입은 도포도 꽤나 잘 어울리는구나. 이 선비는 어디 있는가? 저기 있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을 건가? 꽃다운 여인도 없고 음악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 난 가겠네. 아. 섬섬아! 아, 작은 언니! 아, 재미는 되면 나도 좀 데려가시오. 같은 곳에서 술 마시면 뭐가 보일까 싶었더니. 네가 쓸모 있을 때도 있구나. 응? 기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석다리가 왜? 아니 사내 여럿이 주막으로 끌고 가는 걸 본 것 같아서 말이오. 아니 큰언니! 소방 맞은 거 아니야! 너도 안 패지? 어? 내 돈 내놔 내 돈! 내 돈 내놔! 미안하. 사내 여럿이 주막으로 끌고 가는 걸 본 것 같아서 말이오. 응?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이 파란... 매파님! 가자. 응? 아따, 허벌나게 방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 경우단가? 그것은 예의 어긋나지. 아, 그 뭐냐니까? 서방이요.